요즘 뭐 월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좀 아직은 저기 저기 그 예 예측이 불가합니다. 당연하죠. 예.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 법원이 지금 휴가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판사들이 지금 계속 그 판사들이 쉬고 있는데도 계속 이 사람들이 문서를 내보내고 있거든, 판사 앞으로. 뭐 이화정이도 그렇고 정진호도 네. 그렇고 보내는데 네. 지금 또 저희 정진호는 이제 돈낸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저를 배제시켰다고 여섯 사람이 최고장 보내고 난리가 나고 어저께 와서 좀 심하게 다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주고 나는 이런 선거가 결국은 이제 또 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게 싸울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9월 5일자에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 번복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돈 고마워서 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자리 팔아먹으려고 나 돈 주고 샀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심하게 싸웠대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진짜 단체 불투명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말미에 네. 저기도 인터뷰 말미에 제가 예. 돈이 주고받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 그 그러셨죠. 소문이 상당히 진합니다. 진합니까? 네, 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이게 또 이제 돈을 예. 주고받는 또 이제 저기 저 선거가 되면은 우리 단체 영원히 회생 못합니다. 끝나는 거죠, 뭐 이제. 예. 네. 진짜 폐업해야지, 뭐, 예. 그래서요, 예.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제 우리 박 대표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선거를 또 잘하시니까. 제가 뭐, 제가 아는 게 있으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예. 이게 그런 거를 홍보를 좀 잘해 주세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돈을 준 사람도 준 사람이지만 받은 사람도 피해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홍보를 해서 이걸 차단을 좀 걸어줘야지, 이거를 갖다가 뭐 나중에 뭐 니들 잡겠다? 그러면 우리 전우들 또, 그냥 또 이게 큰 문제됩니다.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좀 조사한 내용을 말이죠. 이제 저하고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근데 공개. 그거를 못 합니다. 네, 그것도 확실히 이제 본인도 그렇죠. 자백을 안할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또 번복할 수도 있고, 30배가 됐든 50배가 됐든 그거를 좀 주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에 30배면은 3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100만 원씩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그래 3천만 원씩 100만 원 줘야 그래야 2억밖에 안 간다. 2, 3억이면 끝난다. 이런 데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얘기가.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가 다 잡혔어. 100만 원인데 나만 안 받았어. 내가 쟤까지 받았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몇 사람이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준다는 소리는 들렸고 나 2, 3억이면 끝나 이런 소리도 들렸고,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이야 이제 비밀리에 한다고 하더라도 2, 300명이 뭐 한결같이 자기 돈 받은 거 가만히 있을까? 자기 좀 불리할 수도 있을 때, 야, 나는 뭐 고백한다 그렇지. 하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 훌륭하신 대표님 같은 분이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하셔서 정말 우리 단체를 죽이는 일이다, 정말 나쁜 짓이다, 이런 소문이 한간에 있다더라. 절대로 우리 전우들은 여기에 끼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사전에 하는 네. 거하고 사후에 터져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방을 해야죠. 네. 근데 예방을 강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뭐 그냥 제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 네. 선거법에 저기 신고를 하면 뭐 30분 준다든지 하는 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저 저기 선거법에. 그러니까 우리 선거법에 대해서 네. 제가 뭐 연구를 깊이. 근데 우리 같은 거는 정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상 네. 그 민법에 준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민법에 준하니까. 네. 우리 선거법도 민법으로 봐야 되나? 선거법이죠. 선거법. 선거법에 준한다. 네. 선거법에 준한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거 관리 규정도? 그거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공법단체잖아요. 예. 공법단체는 준 공무원의 그 저기를 받는다고로 그렇죠.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거는요. 예. 그러면은 그 원래 자수하면은 뭐 하는 규정이 없나요? 자수하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죠. 면책을 받는 거에 그럼 보상을 받는 건 아니고? 뭐 보상이야 하겠어요. 연차기에. 보상을 받아야 그 자수를 할 텐데. 그 자수를 유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네. 보상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 30배로 줘야지. 100만 원 받았으면 300만 원 저기 상대편한테 네. 준 사람한테 그걸 저 물리잖아요. 그렇죠. 물리면은 그거를 저기 받은 사람한테 뭐... 뭐가 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신고하면. 그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보상금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 법에 대한 건 잘 몰라가지고. 아, 보상 규정이 있던데 보니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30배 받아가지고 뭐 네. 30배 다 줄라나? 몇 프로는 이제 신고인한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또 신고하는 사람이 저만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네. 하면은 네.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신고를 하면은 예를 들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100만 원 받으면 신고해가지고 1000만 원 받지 100만 원 받겠어요. 네, 그렇대요. 안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거를 한번 제가 3만 원 좀 알아보시고 네. 그 신고했을 때 보상 규정 여기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정확하게 규정 딱 나오면은 네. 몇 도 몇 탕 무슨 규정 해가지고 네. 여기 저 유튜브에 딱 띄워놓고 네. 뭐 선관위는 원래 그 우리가 공법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 직접 안 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위촉이 안 돼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선관위 위원들 파견 나오죠. 네. 또 검표하는 위원들 파견 나오죠. 그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아, 비용이 많이 나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당연하죠. 그 사람들과 출장비라든지 이제 파견병이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되고 뭐 하여튼 그 굉장히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그냥 뭐 요청만 하고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 나오더라고요.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그 선거에 대한 적폐를 또 청산하셔야 되겠는데. 아이고 참 이게 힘들어 죽습니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제가 뭐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뭐 나서겠습니다. 뭐 아유, 말씀하십시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그런 거 하면은 저희도 좀 해보지만 그런 거 하니까 가만히 이게 누워서 또 이제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안타깝더라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아니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온 사람들은 또 그런 네. 얘기 내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네.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 예,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예, 예. 근데 다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저 거기 유튜브에다 반박으로 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했는데 왜 네가 했냐고 또
또 맞싸우기도 좀 그렇고. 나 그거야 뭐 전우들이 다 파악하고 판단하는 거지 뭐. 그런데 예. 아는 전우들이 있지만 모르는 전우들이 더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걸 예. 홍보가 덜 되게 홍보를 좀 하시면 되잖아요. 에이, 언제든지 그건 안 요청하세요. 돼. 제가 홍보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박 회장님 만날 때, 이게 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막 그러더니 결국은, 아무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 떠드는 놈만 목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했는 거는 그냥 한 걸로 그냥 끝을 내자. 근데 앞으로 또 이거 하려면 또 많이 비용도 들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고 뭐 누가 오르니 그러니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잘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내가 결과 가지고 이거 내가 했다. 그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제 여기 이제 그만 떠들자. 우리가 떠들어 봐야 우리 목만 아프고. 그러고 한 사람은 하하 웃으면서 자기 내가 했다 이런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 우리는 수억씩 들어가는데 이 재판 가는 바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재판 한번 하는데 그렇죠. 3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우리가요 한 방에 아이고. 예를 들면 계약금 1천만 원 저기 성과비 성공 사례금 2천만 원 이거를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네 번을 했잖아요. 근데 안 보는 걸또 곱하기 2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고요, 이게. 그런데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난 내가 했는데, 지난번에 모 호텔에 가서 정진호 만났다. 야,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누가 거기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그랬대는데. 뭐 우리 전우들이 다 판단하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력 그걸. 가지고는 한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거지. 그 판단력 가지고는 억울하다는 그 정도가. 거지. 야, 그 판단했을 때 뭐가 유리해집니까? 네가 너 잘했구나. 너 그렇게 돈 몇억씩 들어가면서 싸웠구나. 참너 잘했다. 너 그래 앞으로 회장 한번 해봐라.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는 다 묻어두고 저 사람 참 말도 잘하네. 아, 저 사람 정말 할것 같네. 에이 도장이나 찍어주자. 도장 찍어주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참, 그러니까. 서로가 그 MOU를 좀 한번 체결하든지 해가지고 네. 뭐 회장이 누가 당선되면 사무총장은 누가 한다 뭐 이렇게 서로가 그냥 네가 회장 되면 나는 사무총장 내가 회장 되면 너 사무총장 뭐 이런 뭐 MOU 체결 같은 거안 돼? 박 회장님, 네. 그거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요? 예.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야합이잖아요. 야예. 네, 이면 합이잖아요, 아 일종의. 이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노름판에서도 아 노름을 하는데, 짜고 치요? 짜고 치는 고수톱이잖아요, 그게 바로요. 아니 나는 네. 진짜 우리 안영윤 씨 같은 경우는 뭐 네. 회장도 회장이고 사무총장을 해도 되고 두개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되실 분이다 나 생각하는데. 네. 아주 그 능력이나 모든 뭐 저돌적인 이제 대단합니다. 추진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네.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될 사안인데 뭐 네. 다른 사람이 회장 돼 버리면 또 사무총장도 못 하니까 안타까워 사는 얘기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 지금 좋은 뜻에서 이러면 가장 이제 이로울지 않나. 끝나고 났을 때 이제 탕평을 하면은 괜찮은데 하기도 전에 이제 야너나너 회장 밀어주고 나 그렇지, 그렇지. 사무총장 주라 이건 바로 야합이잖아요 아니, 성. 크잖아요 그랬어. 그죠 선거 끝나고 끝나고? 박 회장님처럼 야너 진짜 쓸만하다 당신 나저 내가 회장은 어차피 됐으니 다시 와서 좀내나 밑이 좀 되라고 하지 도와줘. 말고 우리 같이 우리 일합시다. 이래. 그래야 당신을 정상에 위해서 우리 들어선대. 우리 다그 전우니까. 최고의 효과죠. 최고의 그러니까. 최상의 방법인데 하기 전에 이제 그 나쁜 마음으로 야 이제 나좀 빌어줘. 너 내가 저 사무총장 될게. 이런 거 하면 이거 야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또 되고 나면 또 마음 변하잖아. 마음 변하고 마음 변하고. 네. 또 자기가 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었지. 그렇게 라이벌 같이 원수 찐 사람들 거의 뭐 선거 치다 보면 거의 원수 같이 그냥 서로 적대시 하는 판에 그런 포용력이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어렵지. 근데 회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인지도가 되게 높더라고 이제는 보니까 우리 누가? 단체에서 제가? 박 회장, 박 회장님이 이제 많이 아, 높아졌어요. 제가? 제가 위상이 뭐 많이. 인지도 하고 관계없어요. 이제는 아무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들은 그것도 그게 인정이야. 또 조회수가 이제 인지도잖아요. 네, 그렇긴 근데 하지만은 뭐.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저, 이 사무장님도 보니까 뭐 7천급 확 넘어가고 뭐 아주 대단하신데, 우리. 그게 저기 박우영 TV의 그 저기 효과는 이제 내가 무슨 뭐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무장님 인기 있으셨는데. 말도 할줄잘 모르고. 아유, 정말, 매너 있고 근데 잘하셨죠, 지나간 얘기지만 예. 사실 박 회장님이 참 유도를 잘하더라고. 인터뷰 유도를 아, 그래요? 내가 거기 딸려가가지고 따라가서 이렇게 하. 그건 뭐죠? 나는 하다 보니까는 이게 되는데 박 회장님 확실히 노련하시더라고. 아이고, 이게 그런 사람 이 인터뷰를 하는 이게 많이 이게 급소를 이게 잘 지적을 하시면서 잘 풀어가더라고. 아이고, 또 과찬이십니다. 우리 어, 아, 사무장님이 워낙 답변을 네. 잘하시더만, 또. 아니야. 그러니까 유도를 잘하신 거예요. 그냥 뭐, 나도 보잖아요. 이제 좀 하신 거한 서너 번 내가 읽어봤지만 이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은 이제 인터뷰의 유튜버가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물어봐 주면 거기에 답변을 해주면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지더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그걸 하시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는 뭐내 딸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많이 아니야.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분이 정말 이게 잘 급소를 잘 지적을 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주 느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제 뭐 우리 안희준 위원장님 꼭좀한몇번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뭐 선거 시작되기 전에 하셔야지. 선거 시작되고 나면 다 다들 서로 바쁠 텐데. 아, 네.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한번 그런 부분을 네, 좀뭐 우리 뭐 저기 안희준 위원장님 우선 나오면 인기 좋을 것 같은데 팍팍팍 올라갈 것 같은데 안 그러게요. 나오시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요. 네. 박 회장님이 우리 안 대표를 안 위원장을 좀 키워주세요. 아니 뭐 해드리고 싶어도 본인이 원해야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 해드리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저는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요번에 많이 느꼈어. 역시 박 회장님이 이게 유도 질문을 요거 하는 걸잘 가만히 듣고 있다 따라갔더니 이게 떠버린 거예요. 나별볼일 없는 아이고, 놈이. 아닙니다, 한 2천에 끝나야 되는데 그냥 엄청 올려주시는 걸 보면은 이게 유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워낙 우리 이경 사무장님이 말씀도 나 해보지를 잘하시고, 안 하고 그냥 해볼 줄도 몰랐는데. 처음인데도 아주 잘하시더라고. 예, 방금 난 그냥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할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유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내가 걸려들었어. 그 아, 유도 질문. 몇도 걸려? 그랬더니 살도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이게 내가 해보는 놈이 그러면 내 잘났다고 할 텐데 난안 해봤잖아. 아,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는 그 유도 질문에 그냥 걸려들으니까 아주 조회수가 확 뛰어버리네. 뭐 유도까지는 아니고 뭐 하시고 싶은 말을 할수 있게끔 그게 제가 바로 그 해드리는 기술이야. 그게 바로. 그 기술에 내가 걸려들었어. 거지. 아, 아이 뭐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 젊은청산 위원장님이 알겠습니다. 사실 핵심 멤버인데 가장 핵심인데 어떻게 자꾸 사이드로 빠져요. 어떻게 아니 근데 주도를 하셔야 될 분이 주도권을 놓치고 계셔. 박우영 TV에서 아니 누구를 갖다 종씨라고 막 계속 띄워주는데 거기 들어가서 아니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러면 서로 잘못하면은 언쟁으로 바뀌어 버릴까 봐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언론인데 뭐 저는 누구나 다 띄워줘야 되고 누구나 다 도와줘야 될 상황이지 아니 뭐 누구
그런 편파적으로 것도 전혀 뭐 편파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언론이란 게. 그런 것도 이제 또 있지 않을까 하는 네. 노파심이죠, 뭐. 아, 그러나 뭐 여튼 항상 인터뷰 하시는 분은 제가 존경하고 인터뷰 하시는 분 위주로 하는 거지 인터뷰 안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그 언제 한번 시간 맞춰주시고. 덕분에 제 얼굴 많이 팔렸어요. 네. 아니요, 우리 사무장님이 더 제일 인기 좋은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안 위원장님한테 저 인기를 좀 올려주셔야지 사무장님 올라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인기도 뭐 내가 이렇게 뜰 줄은 난 사실 몰랐고, 나는 아니에요. 가급적이면은 그늘에서 이게 보좌 하는 게 나의 소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아니, 우리 사무장님이 자세나 매너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딱 보면 알아요.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덕분에 하여튼 제가 좋은 거, 재미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 저기, 참, 저, 뭐야, 전폐청산 마무리 좀잘 지으시고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 저,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소설 주시면은, 그런 거 조금 서로 연구해서 손발 맞춰서 해야지, 누구 혼자 일방적으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걸좀 조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또 보태서, 하던 거 해서 손발 한번 맞춰보죠, 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